사람 처음 본다. 사람이 악해도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냐고. 지난 6월 20일 부산의 한 의류 수거함 속에 충격적으로 버려졌던 나비. 정은숙 씨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되었지만 앙상하게 마른 몸. 오랫동안 굶주려서 그러려니 그저 안쓰러운 마음뿐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 정밀 검사 결과 녀석은 심각한 빈혈에 방광과 신장에까지 가득 찬 결석까지. 상태가 심각했다. 보다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서 유기견들을 거두어 기르고 있는 이무자 씨에게 맡겨지고 더 긴 만남을 위한 짧은 헤어짐. 건강하게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그렇게 은숙 씨와는 안타까운 이별을 해야만 했는데. 2주일 후 다시 찾은 이무자 씨 댁. 수술을 앞둔 나비는 여전히 앙상하고 가녀린 몸이었지만 놀랍게도 등에는 털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아직 생명력이 살아있다는 증거. 녀석에게 조심스런 기대를 해보는데. 주우니까 어딥자. 주우니까 엄마 어딥자. 감기 걸릴라. 부산에서 걱정하고 있을 은숙 씨와 또 이렇게 옆에서 안타깝게 지켜보는 아주머니의 마음이라도 안 걸까? 신기하게도 나비는 한 가지에는 확실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은숙 씨의 마음과 아주머니의 정성이 통했는지. 밥도 안 먹더니. 다른 건강한 개들과 마찬가지로 먹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다른 개들 사이에 그 여린 몸으로 비집고 서서 기특하게도 밥 한 그릇 정도는 뚝딱 비워낸다. 살겠다. 먹는 거지 안 먹는 거. 은혁이 살겠다. 바로 이것이 녀석에게 걸고 있는 한 가닥 희망. 아주머니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나비가 걱정되는 은숙 씨. 얘기 좀 해봐. 둘러봐. 알라는 목소리. 가만있어 봐. 목소리를 아직 기억하고 있는 걸까? 언니,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나비. 언니, 나 잘 있어. 언니, 나 잘 있어. 은숙 씨 목소리라도 들려주고 싶은 게 아주머니 마음이다. 나비, 언니, 언니. 의류 수거함 속에 끔찍하게 버림받았지만 나비에겐 아주머니와 은숙 씨가 있다. 이제 수술을 앞둔 나비. 이 빈약한 몸으로 수술대에 오를 수 있을까? 아픈 몸 후를 털고 다시 건강하게 나비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는지. 작은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나비는 다시 느낄 기회가 있을까? 수술 일주일 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나비를 만날 수 있었다. 이제는 수술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튼튼해져 있는 건지. 작은 몸. 주사바늘을 꽂고 있는 녀석의 모습이 그저 안쓰럽기만 한데. 좀 더 이렇게 사람 같은. 병원에서도 나비의 몸 상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매시간 녀석의 상태를 체크하는 의료진들. 주사를 넣는데도 빈혈이 개선이 안 되네. 수술을 받기엔 여전히 빈혈 수치가 너무 높다. 잘못하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 응? 돌 만져지는 거 봐요. 방광에 몸에 결석이에요. 녀석의 작은 몸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결석 덩어리들. 수술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조치가 시급한데. 초조한 시간은 흐르고 수술 날짜를 앞둔 의료진들은 고민에 빠졌다. 수술하면 더 말르겠네. 네, 그렇죠. 수술을 하루 앞두고 긴급 회의가 열렸다. 나비의 담당 의사와 수술을 집도할 의사 모두 긴장되는 상황. 이러면 수술 못해요. 네, 지금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경우에. 네. 수술하는 것도
마지막 방법으로 하는 거지. 이거 뭐 첫 번째 선택으로 제일 좋으니까 하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두면은 죽겠으니까 하는 거예요. 수술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네. 결석이 너무 많고 지금 신장에 있는 결석 그거 빨리 제거 안 하면 거기 그대로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수술을 강행한다면 영영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진퇴양난이에요.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 이 모든 것에 녀석의 작은 목숨이 달려있는데 과연 수술대에 오를 수 있을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놔둬도 죽으면. 드디어 수술 예정일. 긴장된 모습의 이모자 씨. 은숙 씨도 급히 서울로 올라왔다. 나비야. 아이고, 나비 어디 또 할머니 어디 피보는 거 그대 입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됐다니. 엄마, 언니 왔다, 언니. 나비야. 언니 왔네. 나비야. 어, 나비 언니 왔네. 엄마, 엄마. 나비 네 기억나? 응? 나비야, 할머니 좀 보자. 어머, 힘들었어, 우리 애기. 뭐 눈이 쳐다쳐도 온다야. 나비, 쳐다보자, 어, 아는 거야. 아, 이거 의리가 없네. 나비야, 나비 알겠나? 섭섭해가지고. 오랜만에 나비를 품에 안아보는 은숙 씨. 오늘따라 녀석의 가벼운 몸이 더 안쓰럽기만 한데. 열 때문에 그대로? 응? 그대로인 것 같아. 지금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못 본 동안 많이 건강해졌을 거란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 녀석의 모습 앞에서 은숙 씨는 또다시 약해지고 만다. 또 울지 마세요.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나비가 알면 참 좋으련만. 난 이 생각했는데 맞았는데. 나비를 떼어놓은 게 그저 미안하기만 한 은숙 씨. 내가 니나 또 가서 섭섭하잖아. 그 애들 돈 알아먹고 그런가 보다. 아픈 상태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다시 마음을 단단히 다져먹었건만 의사 선생님에게 나비의 정확한 상태를 듣는 동안에도 은숙 씨의 마음은 한없이 불안해진다. 그러면은 저기 뭐야? 그러면은 그 방 수술하면서 그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위험하지만 안 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배수진을 치고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안 시켰으면 좋겠어. 수술 안 시키고 그럼 나비 그냥 그 돌이 있는 상태에서 그럼 걔 그냥 보내고 싶어? 어? 저희 남의 생각에 그냥. 아 그러면은 이렇게 남. 저도 지금 계속 잘 남겨볼게. 제가 수술을 안 한 상태에서 한 달을 버틴길 수 있다면 한 달만 보고 나비 그냥 보낼래? 고통스러운 나비를 위해서는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것. 드디어 나비의 수술이 시작됐다. 지금 나비의 모습이 마지막은 아닌지 은숙 씨는 불안하기만 한데. 된 수술 끝에 드디어 나비의 작은 몸을 내리누르던 돌덩이를 꺼내냈다. 야 저렇게 끊겼어. 나비가 깨어나는 일만 남았는데 나비는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 드디어 4시간 만에 대수술을 견뎌낸 나비가 모습을 나타냈다. 잘 됐다, 잘 됐다. 일단 악성 빈혈이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걱정했는데 수술은 잘 끝났어요. 앞으로가 문제죠. 심부전 안 생기고 악성 빈혈을 또 이겨내는 게 문제예요. 이제 살았어, 이제 나비 살았어. 너무 다행해, 너무 다행해. 진짜. 많이 불안했었어? 진짜 불안했어. 그러나 마취가 풀리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나비. 나비가 겪는 아픔을 대신해줄 수만 있다면 은숙 씨 개날픈 몸으로 큰 수술을 견뎌준 나비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함께 드는데. 힘들어서 견뎌준 게
잘 견뎌내서 고맙다 이렇게 살아나갖고 진짜 고맙다. 앞으로도 잘 견뎌냈으면 좋겠다, 나비야. 힘내자, 조금만 더 힘내자. 네. 지금 계속 오가고. 내가 니 더 많이 사랑해줄게. 과연 나비는 마지막 고비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수술 후 3주. 아, 나비의 상태는 어떨까? 놀랍게도 나비는 이미 완쾌되어 정은숙 씨 집에 있었다. 안녕하세요. 예. 나비는요? 나비요. 나비야. 나비예요. 정말 나비 맞나요? 녀석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는데 은숙 씨의 사랑을 먹고 자란 듯 토실토실 살도 오르고 털도 가지런히 자란 나비. 발견 당시 모습이 기억나지 않으신다고요? 털도 하나 없이 앙상했던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수술할 때 너무 걱정 많이 해가지고요. 과연 이렇게 돌아올 수 있을까. 수술하는 동안 너무 걱정했는데 지금 이렇게 내 품에 안겨갖고 있으니까 진짜 꿈만 같아요. 저도 그래요, 언니. 밥 먹읍시다, 나비. 수술 후 외모뿐 아니라 성격도 바뀌었다는 나비. 나가요. 예, 나비야. 앉아. 앉았어. 나비 이쁜 짓 해봐. 이쁜 짓. 나비 이쁜 짓 해봐. 이쁜 짓. 이쁜 짓. 이쁜 짓. 이쁜 짓. 나비 앉아. 나비 앉아. 그래. 아플 때는 소심하고 약하기만 했던 나비. 은숙 씨는 나비의 변하는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가 즐겁기만 하다는데 수술 전엔 밥도 안 먹던 녀석이 요새는 기본이 이 정도. 덕분에 빈혈도 말끔히 없어졌다. 네, 정말 잘 먹어요. 이거 말고도 우리 밥 먹고 있으면 옆에서는 불쌍해서 못 봐요.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러면 한 개씩 이렇게 주면 좋아가지고 막 또 그거 허겁지겁 먹고 막 그래요. 그냥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이에요, 지금은. 너무 많이 잘 보신 거 보세요, 단시간에. 그리고 나비의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밥을 먹으면 이렇게 고양이 세수를 한다는 거. 어, 그럼 혹시 고양이랑 같이 살지 않았을까요? 수술 후 건강도 되찾고 성격도 밝아진 나비. 그러나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자신을 구해준 은숙 씨에 대한 마음. 나비는 알죠. 한시도 은숙 씨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 나비 왔어.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긴 시간 의류 보관함에서 갇혀 있었던 나비. 그 절망의 끝에서 은숙 씨를 만난 녀석에겐 그런 행동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은숙 씨와 똑같이 나비를 아끼는 은숙 씨 부모님에겐 나비의 일편단심이 섭섭할 때도 있다. 나비 예쁜지. 바로 이럴 때. 예쁜지 해봐. 왜 이러시옵니까? 이쁜 짓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안 들리는 척 못 본 척도 모자라. 결국 딴청을 부리는 나비. 네 언니한테 가라.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아야, 나비! 나비의 애정도를 보여주기 위해 갑자기 악역을 맡게 된 은숙 씨 어머니. 장난인지 뭔지 알 길 없는 나비는 이를 은숙 씨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받아들여 은숙 씨를 보호하기 위해 사납게 지저대는데. 우리 언니 왜 때려요? 정말 충성심이 대단해요. 역시 나비 너밖에 없다. 아주 말라가지고 그랬고 올 때는 진짜 참 형편도 없었어요. 그랬었는데 그리고 또 예, 비슷한 개를 키우다가 그냥 그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 바람에 가족들이 전부 완전 그 초상집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제 개를 못 가져오게 제가 아주 반대를 했죠. 개를 다시 정을 안 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와가지고 너무 좋아요. 다들 동물 사랑이 대단하네요. 끝내 나비의 일편단심을 인정할 수 없는 부모님. 다시 애정도 테스트를 제의하지만 나비 아빠 내가 봐. 결과는 보나 마나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 꼼짝을 안 하는 나비. 은숙 씨네 집은 나비가 온 이후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게 되었다. 다음날 나비와 함께 바닷가로 산책을 나온 은숙 씨. 나비
나비 바닷가에 처음 와봤는지 먼저 앞장서서 이곳저곳 구경을 다니기 시작하고 이젠 부산의 명물이 된 나비. 나 신기해. 와 진짜 사람다. 어, 저 기억하시네. 모두들 나비의 달라진 모습에 같이 기뻐해 주는데. 이쁘다. 밑에 봐봐. 이쁘다. 아 따뜻하다 발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만큼 그 힘든 거 모두 잊을 수 있도록 제가 배로 잘해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선사들이 참 많아요. 애들 관심 가지고 지켜봐주시면 우리 나비처럼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나비 잘 키울게요. 네, 그러세요. 은숙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나비. 앞으로 건강하게 잘 살길 바랍니다. 나비야, 행복하렴.